이어서 11월 신해월 지띠를 좀 알아볼까요? 이 11월 신해월은 지띠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달입니다. 특히 재물운과 예정운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또 지기 아까운 기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이번 달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재물운은 꽤 괜찮은 달입니다. 부동산, 주식, 장기적인 투자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행재수도 있으니 한 번쯤 복권을 구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은 이 직장에서 인정받기 쉬운 시기입니다. 상사나 동료들과의 협력관계가 원활하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도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다만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사업의 확장이나 새로운 아이템 도입을 고민 중이라면 신중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새로운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으니 문서 관련 문제에 각별히 주의를 하십시오. 중요한 계약서나 문서 검토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애정운은 크게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애 중이라면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으니 연인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하십시오. 이 건강운은 체력관리가 중요한 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10분간의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으니 작은 습관부터 챙기는 게 좋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한마디, 11월은 재물운이 꽤 좋아지는 달이니까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번 달에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남겨주시고요.